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및 농업정책을 교육 및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치본부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우리 사회치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거의 농정은 주로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주의 농정이었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농업, 그 다음에 농촌을 국민들과 함께 깨끗이 보존된 공간으로서의 잘 사는 농촌을 목표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 쪽에서는 최근 시행된 전면적인 공익직불제의 시행이 있었고요. 농촌 측면에서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나 혹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는 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농업농촌을 위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나 혹은 예산 반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은 경제 발전이 좀 고도화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소득도 높고 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3만 불 이상의 이제 소득을 달성하게 돼서 저는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아쉬운 측면이 있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츠네크 교수의 말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는 농업농촌이 선진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초기에는 이 공업화 혹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대부분의 국가가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대부분의 국토 공간을 차지하는 농촌, 특히 농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또 혹은 정책적 소외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와 또 인식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이 농업이 단지 식량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 아닌 그거 이외에도 환경과 생태와 경관 그리고 전통문화까지 보존하는 매우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이 단지 우리 농민이나 혹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떤 휴양이나 쉼터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인식이 제고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농업 분야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WTO 출범은 그동안 무역 자유화의 예외 분야였던 농산물 분야를 국제적으로 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게 한 사건이 되겠고요. 특히 한국은 대외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로서 2000년대 들어 주요 국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현재 56개 국가 FTA를 발효한 국가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6번째로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WTO와 FTA와 같은 물결이 우리 농업에 주는 의미는 경쟁력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농업 분야도 무한 경쟁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력이란 단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 조직, 홍보 등 전반적인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업은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는 단지 1차 산업에 머무는 분야가 아닙니다.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물 화장품,
또 생물의약품, 또 바이오 소재로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농업의 영역이 2차 혹은 3차 산업으로의 영역 확산이 이루어지면 농업 분야는 훨씬 더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많은 외국의 소비자들이 한국산에 대한 어떤 안전 혹은 품질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하고 또 한류 열풍이나 또 한국에 대한 어떤 선호에 부응해서 이런 수출도 염두에 둔 농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업은 에그 비즈니스로서 농생명 산업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1차적인 먹거리,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농산물로부터 파생되는 전후방 산업,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천연물 화장품이나 또 생물의약품이나 또 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와 같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산업과 연계되는 일명 우리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흐름은 바이오 산업이 대세가 될 거다.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반도체나 이런 전자산업 혹은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는 산업이 될 거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농업, 또 우리 농산물, 우리 농식품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연결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 농촌이라는 매력적인 공간이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또 웰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농촌 공간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고수익, 저위험의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농업정책의 경제학이라는 사실 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요지는 가정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정농들을 중시하고 보존해야만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되고 또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자녀들이 나와서 각 국가의 아주 인재로서 육성이 된다는 겁니다. 또 농업농촌이 단지 다른 산업과 달리 식량을 공급하고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환경, 생태, 또 경관을 보존하고 또 전통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다른 산업과는 큰 차별성이 있는 분야라는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현대경제학을 창시한 분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그분이 한 말에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져라.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지면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 성공도 하고 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치에는 그거를 뛰어넘는 이념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치의 첫 번째가 바로 명석한 머리, 또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과 아주 똑같이 일치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사회치에는 부지런한 손, 또 건강한 몸이라는 두 개의 더 좋은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치 회원들이 말 그대로 우리 사회치의 이념을 명심하고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동도 하고 실천을 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나 굉장히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치가요 과거의 명성보다는 좀 떨어졌으리라 봅니다. 또 이 사회치 하면 농업농촌과 좀 관계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구태의연하거나
혹은 좀 본인들의 현재 어떤 현대사회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줄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사회치의 이념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보다도 더 활성화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회치의 이념은 단지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또 본인들의 길을 개척해 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도 매우 의미 있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치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본인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시고 또 국가사회에도 기여하는 인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